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베베놀이입니다. 이번에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행사는 역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사태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것들을 함께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어떤 거였나요? 꽃작가인 베베놀이는 역시 이 모카 가랜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었나요? 우리 다양한 것들을 지금까지 만들었잖아요. 이런 가랜드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다양한 작품들을 활용해서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손놀이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자작나무 트리를 생각했어요. 자작나무를 이런 식으로 크기별로 배열을 한 뒤에 순서대로 트리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막근과 이런 자작나무 준비물만 조금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러한 가랜드, 요런 가랜드, 그리고 볼 오너먼트들을 지금까지 만들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트리를 만들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한 뒤에 트리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과정 잠시 지켜보실까요? 아, 그런데 제가 영상을 찍다가 마지막에 실로 연결을 해서 트리가 완성되는 과정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실을 잠깐 보여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이러한 막근인데요. 털실 종류이고 쉽게 검색해서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실들을 구입하시는 게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베베놀이의 스마트 스토어 본바작으로 방문을 하시면 재료들을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털실을 따로 파는 건 아니고 트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 가랜드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이런 것들을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반제품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쉽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트리 만들기 출발해 보실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가랜드들을 하나씩 준비를 합니다. 70cm 자작나무에 얹어주었던 솥방울과 눈사람 가랜드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모카 가랜드도 그리고 요요를 이용해 만든 가랜드도 준비를 해줍니다. 트리 만들기 출발해 볼게요.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배열해 봅니다. 먼저 가장 긴 70cm의 자작나무부터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60cm, 50cm. 50cm에는 모카 가랜드를 만들어 두었었거든요. 이 부분을 위치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40cm와 30cm. 20cm, 10cm까지의 자작나무를 모두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보여드렸던 실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트리로 완성입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